6. 여호수아. 1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몇번 하셨는가? 3번입니다. 3번.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번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간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는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3번 문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에 숨겼는가?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4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물을 멈추게 한 방법은 무엇인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5번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여 그곳 돌 열두를 취하여 세운 곳은 어디인가?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6번 문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어디인가? 여리고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 여호수아 5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7번 문제.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가 그친 곳은 어디인가? 만나가 어디서 그쳤냐? 여리고 평지에서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친 곳은 여리고 평지입니다. 8번 문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후 바친 물건을 가져가 이스라엘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입니다. 9번 문제, 아이 사람과의 전투에서 아간이 훔친 물건은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물건은 외투 한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입니다. 10번 문제, 아이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인가? 에발산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11번 문제입니다. 꾀를 내어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조약을 맺어 살아난 가나안 땅의 그 주민은 누구인가? 기브온 주민입니다. 기브온. 여호수아 9장 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득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기부원입니다.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2번 문제입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해서 이 성은 어떤 성읍을 묘사한 말인가? 기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13번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느 족속에 속합니까?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기브온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어느 족속인가? 히위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15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가나안 땅의 왕들은 모두 몇 명인가? 여호수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명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주역을 담당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7번 문제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 헤브론을 점령할 당시의 나이는 몇 살인가?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입니다. 18번 문제. 갈렙은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19번 문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8장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실로입니다. 실로.
20번 문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은 시므온 자손입니다. 21번 문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입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딤낫세라.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은 딤낫세라. 22번 문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피난을 온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는가?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피난을 온 사람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했습니다. 23번 문제. 레위 사람들은 모두 몇 성읍을 받았는가? 여호수아 21장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8개를 받았다는 거죠. 24번 문제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큰 단을 쌓은 문제로 다른 지파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대화로 오해를 푼 후에 그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칭했는가? 여호수아 22장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제단의 이름은 엣입니다. 엣. 에 밑에 시옷 엣. 25번 문제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갓 자손입니다.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우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파송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2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비느하스입니다. 26번 문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설교했는가?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입니다. 세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설교한 장소 세겜입니다. 27번 문제.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24장 9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모압의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발람입니다. 발락이 부른 사람은 발락입니다. 발락이 부른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 비슷하죠? 발락, 발람.
28번 문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후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였는데 이 증거의 돌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증거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29번 문제.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는가?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살에 죽었답니다. 30번 문제. 여호수아가 죽어서 묻힌 땅은 어디인가? 여호수아 24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받은 기업이 딤낫세라였죠. 그 땅에 장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온 요셉의 해골은 어디에 묻혔는가?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는 세겜에 장사되었습니다. 32번 문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어서 묻힌 곳은 어느 산지에 있는가? 여호수아 24장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